불러일으킨 주인공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가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벌써부터 뭐 작곡, 작사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는 멋진 사나이 가수 정동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일단
포항 시민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반갑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를 보러 먼 길 와주신 우주총동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찬스도 되게 많이 왔어요. 네. 다시 한번 다들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곡을 소개를 할 텐데요. 다음 곡으로는 제가 행사에서 처음 부르는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님께서 또 정말 좋은 곡을 주셔서 독백이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곡, 제 신곡 독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 잊어도 돼 내 곁을 떠날 테니까 그 마음 잊어야 해 이별이 아플 테니까 밤이 되면 혼자서 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정동원의 독백이라는 노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감성적인 곡을 또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곡은요, 남진 선생님의 상사화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키면은 뭐라는 거 동백이 피면은 난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그렇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조금 속에 내 사랑도 뒤에나 아무라니 내게 계절을 바꾸 세월이 빛도 가도 내 안에 그대 영원하니 보람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난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라 그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을 날리는 청혼의 입속에 내 사랑도 지나 아무라니 반백이 계절을 바꾸 세월이 휘도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니 내 안에 그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남진 선생님의 상사화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좀 노래 세 곡을 연달아 부르니까 목이 좀 많아가지고 물 한 모금만 하고 진행을 해도 되죠? 네. 네. 바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만 다시 마실게요. 자, 시작!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물을 마실 때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잘생겼다 정동원을 또 해주시거든요. 물 마시는 모습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곡 끝나고 다음 곡 끝나고 나서 또 물을 마실 거거든요. 그때 포항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잘생겼다 정동원 욕을 같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여러분이 박수도 같이 쳐주시고 또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소리도 같이 질러주시고 해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다음 곡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프롬에 있는 곡으로 할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잠깐 저희가 토크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좋죠? 네, 되게 네 시원하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곡으로요. 네. 아, 제가 저희가 이제 잘못 준비해온 게 있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좋아하시죠? 그러면 누가 울어도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곡은요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여러분이 박수도 같이 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함성도 같이 질러주셔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 누가 울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눈을 적
지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이 정동반 누나 울어 이 밤과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을 귀한 모자 없는 내가 나와 그가 울어 울어 없는 눈에 적시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울어 좋으셨죠? 네. 아, 여러분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 네. 사랑한 눈물의 씨앗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으니까 아주 짧게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줘.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하면 안 될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모르는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웠어. 다 같이 울 테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누가 울어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 1절을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이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또 제가 진짜 사나이라는 저의 댄스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댄스곡에서는 또 마지막인 만큼 제가 소리 질러 하면 여러분이 소리도 크게 질러주셔야 되고 또 제가 이 춤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에서 이렇게 골반춤이 있거든요. 그 춤을 출 때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탁탁 하고 마이크를 넘길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탁탁탁! 아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 같이 부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처럼 소리를 더 크게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할게요. 준비하시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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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 크게 질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연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긴 남자 만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잠깐 여기 와봐 베이스 로맨 주인공이죠. 로맨스일 뿐에 나이든 사계절이 꽃향 기다지. 좀 더 가까이 와볼래요 바보. 잘 있는 나야 고급진 남자 맞죠. 잠깐 내보면 나와 나요. 당신 내 여자니까 말솜씨길 좀 센스 있는 연애서 본 풍경이 거야. 알잖아 세상 남자 모아봐 나만 모두 다 줄게. 난 진짜 사나이 아빠도 인기의 남이잖아. 다시 없을 기회잖아. 빨리 날 잡을 생각하세요. 대기번호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사나이 사나이 바로 나야. 하늘도 저 별도 다 내꺼 당신께 줄게. 모두 다 줄게. 난 진짜 사나이 당신은 그대로 꼼짝만 체포한다. 이 남자의 맘 본친 대로 구속합니다.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사나이 가수 정동원 씨의 아주 멋진 무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